Times. 네, 재팬 팬더 시리즈입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옛날에 핑크색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되게 고개 숙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선생님 민망해 하시는 거 보니까 좀 신기하네요. 선생님 예전에는 헬로키티 네, 그 막 가방도 가방도 여기 카드 지갑도 막 다 네. 그렇게 갖고 다니셨는데 요즘은 이제 약간 좀 그런 취향이 좀 소극적으로 좀 바뀌셨네요. 이게 좀 얼굴이 잿빛이 되다 보니까. 아 그렇군요. 이야 이게 이게 너무 또 상큼한 핑크네요. 이거 한두 달 좀 뒤에 했어야지 봄날에 딱 했어야 되는데. 아 그러게요. 이게, 네, 이게 좀... 봄에 했으면은 좀 그 명분이라도 네, 있었을 텐데. 명분이 있었는데 명분이 없네. 봄날에. 좋습니다. 핑크예요. 핑크. 네. 리미티드 에디션 팬더 재팬 FSR 팩토리 스페셜 런 컬렉션 네. 네, 2023 메이드 인 재팬 트레디셔널 60 재즈 마스터 모델입니다. 저희가 그 기존에 했었던 재즈 마스터 1편 재즈 마스터를 좀 찾아봤는데 네. 2021년에 하나, 2년에 하나 이렇게 있더라고요. 2021년에 프리미엄 빈티지 헤리티지 시리즈가 있었는데 아, 헤리티지가 그때 있었구나. 60 재즈 마스터 200이 넘었어요. 그때는 208만 9천 원짜리를 하나 했었는데 어후. 그때는 77점. 그래도 점수 많이 받았네요. 이게 사실 재즈 마스터가 점수는 잘 나와요. 잘 괜찮게 나와요. 네. 우리가 맨날 제목만 비난하는 거지. 네. 사실 퀄리티도 좋고 특색이 있는 팬더 기타이기 때문에 분명히 점수가 낮게 나오는 일은 잘 없습니다. 선생님은 드디어 재즈 마스터를 마스터하셨군요. 이게 막 저희가 이제 재즈 마스터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컨트롤 조작하는 네. 게 좀 익숙해져가지고. 네. 그러니까 재즈 마스터가 재즈를 마스터하는 데는 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재즈 마스터 자체를 마스터하긴 했다. 예. 저는 프레셔스 빈티지 예. 77점. 그리고 2022년도에 하이브리드 2가 있었거든요. 네, 하이브리드 2 재즈 마스터가 179만 9천 원, 75점 나왔습니다. 락앤롤 마스터, 스트라토 마스터, 네. 스트랩과 재즈 마스터의 장점을 교집합해놓은 그런 느낌. 네. 하이브리드였죠, 말 그대로. 락앤롤 마스터, 스트라토 마스터. 하지만 결국 재즈 마스터라는 얘기는 절대 안 나오죠. 네. 제목은 재즈 마스터인데. 좋습니다. 70점대 한 중반 정도에서 늘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 재즈 마스터. 오늘은 2023 트레디셔널 60 재즈 마스터 169만 9천 원. 특수 스펙이 아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가격은 좀 내려간 맞았네.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메이드 인 재팬이고요. 전장 103.5cm, 무게는 3.5kg, 두께는 41+2mm, 12프렛 뒷둘레는 78mm입니다. 바디는 베이스 우드에 글로스 폴리에스터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 U쉐입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가 들어가 있습니다. 빈티지 스타일 헤드머신에 본넛 41.02mm. 네, 스트링은 니켈 플레이티드 스틸 009 게이지 올라가 있습니다. 지판 로즈우드, 지판 01번 지름 241mm, 스케일 길이 648mm, 21 빈티지 프렛에 빈티지 스타일 싱글 코이 재즈 마스터 픽업 2개. 네. 네, 그리고 컨트롤은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리드 서킷하고 리듬 서킷. 네. 네. 바뀝니다. 네, 이따가 선생님이 네. 조작하면서 다시 알려주실 거예요. 네. 브릿지는 6세드 빈티지 스타일 어저스터블 위드 플로팅 트레몰러 네. 테일피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이로 올리면 리듬 서킷이고 이게 볼륨이고 이게 톤입니다. 좀 약간 좀 불투명하고 퉁명스러운 소리가 납니다. 좀 둔하고요. 서킷으로 올리면 이 요걸 갖고선 그냥 일반 기타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론트 네. 피컵이고요. 아이 점 사운드 점수는 잘 나오겠어요. 네. 센터고요. 좋다 진짜. 상큼해. 색깔대로 소리가 나오네요. 네, 쉘 핑크. 네, 마샬의 리듬 서킷이고요. 자, 볼륨. 프론트 피커.
아이고 이 사운드 참. 자, 레드라이브. 뭐랄까 그 개인 톤이 그냥 개인이 그냥 와르르 강하게만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고 약간 폭신폭신해. 그 뭐 어떤 뽕실뽕실한 그런 느낌들이 좀 있어요. 약간 예쁜 느낌이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포근하고 예쁜 예. 느낌. 예, 레드락스인데. 레드락스도 이쁘네요. 아, 좋습니다. 예쁜 게인. 아, 좋네요. 이거 참. 센터가 제일 낫네요. 그 와사비 같은 맛이 나요. 근데 그 와사비가 그냥 저 공산품으로 만든 그 분말 와사비 빡소기만 하는 맛이 아니고 아, 그 진짜 정말 자연 와사비 간 그 뿌리 와사비에 그 맵지만 좀, 좀 순하고 그쵸, 순하면서도 부드러운 매운맛 그런 느낌이에요. 그 이누 씨가 제작한 영상에서 봤는데 그 와사비 밥 있잖아요. 네네 와사비 동네. 그거 이제 와사비는 저렇게 정성스럽게 갈아서 넣고 가쓰오부시 넣고 간장 쳐갖고 먹는 건 그건 뭐 누구나 당연할 텐데 밥은 어떻게 지으세요? 밥은 네. 그 저기 제가 이제 쿠쿠 네, 뭐 쿠쿠. 어차피 상관없으니까 네. 쿠쿠에 무압 기능이 있는 밥솥이 있습니다. 아, 그게 압력 밥솥 아니고 네, 무압. 압력으로 지으면은 압력이 밥알에다가 압력을 통해서 수분을 쫙 넣는 거잖아요. 네, 찰기가... 그러면은 그냥 먹으면 밥이 진짜 맛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배합초라고 하죠. 네, 초대를 넣었을 때 초대가 밥알로 안 들어가요. 네. 그래서 압력이 없는 상태. 그래서 냄비밥을 지으면 되게 좋잖아요. 근데 네. 냄비밥은 실패 확률이 되게 높으니까 그 밥솥 중에 무압 기능이 있는 무압 그런 밥솥이 있습니다. 밥솥을 사갖고 그래서 무압으로 백미밥을 지은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배합초를 넣으면은 좀 더 질감이 좋은 그 이렇게 초밥을 만들 수 있죠. 저것도 넣던데 막 다시마도 한 장 탁 넣고 막 다시마도 그런... 넣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분말들이 있어요. 거기다 넣는 네. 네.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서 넣으셔도 되는데 일단 배합초를 섞을 거면은 그거를 무압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냄비 밥을 지으시거나 아 밥을 포슬포슬하게 만드는 네 건가? 그렇습니다. 뭐 밥맛도 나네요. 그런 느낌. 네. 뭔가 매콤하면서도 네. 그냥 쏘는 매운맛이 아니고 부드러운 매콤한 맛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마샬 게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진짜.
와우. 오, 이게 진짜 딱 와사비동 먹는 와사비 느낌이네. 매콤한데 네. 부드럽고. 아, 좋습니다. 와, 좋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잘 들어봤고요. 네. 뭐 반주. 마셔! 신나네요. 좀 어디 놀이공원 온 것 같네요. 아주 놀이공원 온 것. 예. 재미있으면서도 아주 에너지 넘치는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선생님 터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놀이공원 마스터 이렇게 온갖 세상 만물을 다 마스터하는데 재즈 밴드 다 마스터. 다 마스터하고 있습니다. 놀이공원 마스터. 네, 저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딱 그런 느낌 있잖아요. 맵지만 부드러운. 네. 그래서 저는 잘 들지만 안전한 칼. 오, 좋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뭐 마샬기는 쫙쫙 뽑아주거든요. 근데 그 안에 뽕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잘 들지만 엄청나게 안전하게 인체공학적으로 잘 설계가 되어 있는 칼이라고 하겠습니다. 바로 스쿼드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9,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78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9, 가성비 17,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8, 평균은 78.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잘 나와요? 네, 재즈마스터는. 그러니까 저도 이게 가격도 그렇고 뭐 스펙도 그렇고 가성비가 좋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영역이고요. 선생님도 뭐 저런 비슷한 네, 느낌을 비슷한 주셨고요. 정답이죠. 78점입니다. 오히려 지금 오늘 나왔던 그 뭐 맥펜의 뭐 스트레텔레보다도 점수가 더 잘 나왔네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1펜으로 60 재즈 마스터로 한번 시작을 해봤고요. 네. 이번 1펜 시리즈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 시간에는 60 스트랫. 오와. 네.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2 텔레. 오호. 네. 그리고 하이브리드 2 스트라토캐스터까지 이렇게 아, 종류별로 준비가 2? 되어 있습니다. 오. 네. 앞으로 또 매일 기어 타임스 시청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일본어로 클로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니치 기아타임즈. 기아타임즈 이렇게 네, 기아타임즈. 네. 마이니치 기아타임즈. 이거 현타오네.